자, 오다 가다를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볼 겁니다. 오다, 중국어로 뭐죠? 라이. 그럼 가다, 중국어로는 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와 취의 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 왔어요 라고 얘기하려면 我来中国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他去中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뭐 라에 하고 취만 바꾸면 가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을 넣을 수도 있고, 중국을 넣을 수도 있고, 프랑스, 미국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라이 하고 취. 오는 것과 가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오는 걸 뭐다? 라이. 가는 거는 취. 그래서 이 패턴 문형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